어서오세요. 저 진짜영한데 유튜버 유니온메이드입니다. 저 그동안 잘 지내셨죠? 자, 그건 그렇고 오랜만입니다. 자, 오늘 업로드할 영상 뭘까요? 자, 지금 제가 입은 바지는 1999년도에 제가 ABC를 처음 접했던 그 19살, 20살 그때 한창 방황했던 처음으로 접했던 ABC입니다. 뭐 지금 37년 201 ABC인데 뭐그 당시 뭐 지금 오리지널과 비교해서도 많이 디테일이 초기형이라서 ABC 초기형이라서 좀 디테일이 좀 많이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제, 뭐, 많은 바지들을 거쳤지만은, 이건 그래도 분양 안 하고, 제가 계속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저한테 잘 맞았었는데, 제가 좀 살이 쪄서 그런지, 이게 허리가 좀 낍니다. 그, 뭐랄까. 그래서 오늘 제가 업로드의 영상, 그, 뭐랄까. 허리 한 1에서 2인치 정도 늘리는 법. 무료로. 뭐 말인지 알죠? 그 뭐랄까 제가 블로그 진짜 야만돼에서도 요거죠 요거. 자, 저 바지 안 벗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여기 끄트머리에다가 알루미늄 요거 단추를 달아가지고, 자, 아주 간단한 방법을 제가 블로그에 이미 소개시켜드린 바가 있습니다. 잘안 보인다고요? 자, 그러시면 제가 좀더 가까이 가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허리가 한 1에서 2인치 정도 늘어났습니다. 물론 편합니다. 그러나 좀 웃기죠? 단추가 이렇게 두개 있으니까 좀 새로운 방법이기도 하나 조금 좀 띠라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티셔츠 뭐 이렇게 빼놓고 입으면은 뭐 상관없지만은 일단은 제 감성이 그렇게 썩 만족을 하진 못했어요. 좀 내가 생각해도 좀 기발한 방법이긴 했으나, 그래서 제가 오늘은 다른 방법을 선보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1분도 안 걸립니다. 뭐냐? 자, 요겁니다. 가죽 끈입니다. 자, 요것도 이렇게 분위기 좋은 요것도 한 20, 30년, 한 40년 정도 된 건데, 요 가죽끈, 이렇게 묶어가지고, 요거 어떻게 하냐? 난 일단 요게 비기가 싫어요. 보기가 싫어요. 자, 그래서 뭐 이거 더 이상 안 내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 보자. 여기 있잖아요. 요거 구멍을 여기다가 이렇게 합니다. 게다가 자, 그리 어렵지 않아요. 난 일단 이 단추가 두 개가 보기가 싫어서 그냥 여밈 없이 끝. 자, 뭐 30초나 걸렸나요? 단추 두 개일 때보다 차라리 가죽이 더 감성이 좋은 것 같아요. 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알죠? 물론 요게 이 바지가 한 28인치 이렇게 꽉 꼈으나 허리가 이만큼 늘어난 거예요, 지금. 나 이렇게 배 힘, 뭔 말인지 알죠? 이렇게도 배가 매우 편합니다. 자, 아주 손쉬운 방법입니다. 그, 이 37년 201 말고도, 가만 있어보자. 이 바지 말고도 또 저한테 조금 이렇게 끼는 바지가 있어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스커이진 5000XX. 뭐 일본 하이엔드 데님 브랜드로서 요 바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습니다. 뭔 말인지 알죠? 자, 요것도 조금 이거 표기 사이즈 27에 비해서 이게 약간 크게 나왔어요. 한28 정도 됐는데 28도 전 나한테는 약간 껴요. 전29, 30이 딱 편한데 뭐랄까 요것도 약간 크게 나왔는데 요것도 제가 같은 방법으로 요거 한 30초도 안 걸렸어요. 뭔 말인지 알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주 편합니다. 요 스커이진 밖에 아주 워싱이 아주 슬라이트합니다. 그리고 일본진 중에서도 요건 레드 세비지라고 해서
이 바지도 20년대 22년 버전인데 이거 굉장히 레어입니다, 이거. 지금은 뭐 사라진 브랜드이기는 하나 그 진짜 솔직히 말해서 이 가죽 패치와 이거 아큐 거꾸로 된거뭐 이거 빼면은 이게 오히려 20년대 리바이스 원판에 더 에비씨보다 더 흡사해요. 정말이에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번엔 가죽 대신 요거 2차 대전 요 노끈으로 자 이렇게 노끈 감성으로 가죽은 좀 이렇게 강렬한 가죽 색상으로 진한 청바지에는 그리고 연한 색상에는 자 이렇게 연청에는 이런 느낌으로 느낌 오죠? 자요 서스펜더 요거 22년 버전 자 요것도 한번 입어볼게요. 가만 있어보자. 일단 사각지대로 벗어나서 얘네들도 이 간단한 작업 하기 전까지만 해도 좀 꼈었는데 제가 자 가만히 있어보자 카메라 안 비추게 찍고 사각지대니까 자 마찬가지로 요놈도 20년대 그 핏인데 자 이게 허리가 이렇게 좀 낍니다. 못 말이지 알죠? 못 말이지 알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 고리만 걸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과식을 하더라도 이렇게 배가 나와도 매우 컴포터블합니다. 자, 이게 바로, 못 말이지 알죠? 자, 이 레드 세비지. 자. 자, 요놈들 롤업 한번 해볼까요? 가만히 있어보자. 자, 롤업 하면은 또 느낌도 틀려지죠. 그리고 이번에는 스컬 진을 한번 입어볼게요. 가만히 있어보자. 그 가죽과 이 끈으로 그 어느 정도 무게에 따라서 1에서 2인치 정도 늘어난 게 가장 딱히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막 무리하게 뭐 3cm, 4인치, 뭐 3인치 막 늘리면은 웃기겠죠, 그거. 그래서 그 처음에 제가 37년 201 그거 버튼 저거 한 것처럼 버튼 대신 자, 요거 이렇게 한 거. 자. 어떻습니까? 그 본인들의 가지고 있는 바지 중에서 조금 낀다. 한 1, 2인치, 2인치 정도 좀더 늘어났으면 하는 바지들. 자, 이런 방법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렇게 단추 두개 있으면 좀 띠래 보였잖아요. 자, 요게, 청바지가 껴서 손이 잘안 갔던 바지들. 요걸로 아주 간단한 작업으로 솔루션. 컴플레이트 했습니다. 피니쉬 했습니다. 자, 그럼, 진짜에만 돼. 많이 유독하셨습니까? 유익하셨습니까? 자, 그럼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디.